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백인의 대표자 회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가 이화여대에 방문해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포용적 리더십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안산시에서 겨울방학 다문화 체험 캠프를 열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안산시 관내 초등학생들이 새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구 절벽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경진 의원과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 귀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습니다. 국민들이 적정한 숫자가 있어야 소비도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사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날 토론회는 법무부 국적과 반재열 과장과 국회 입법조사처 백상준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국적제도 개관 및 국적법 상위 우수 인재 유치 제도와 해외 주요국의 귀화 제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1년 내에 원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수 인재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 복수 국적으로 원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으로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임유한 소장, IOM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박사, 법무법인 공종 강성식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해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재고를 고려한 선별적 이민자 유입 정책의 필요성, 우수인재 유치 활용 전략 재고 방안, 우수인재 특별기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무나 받지 말자라는 게 들리기는 아주 그렇게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그 2세들을 우리의 민간 대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나라 말을 집에서 배우고 그러나 이제 한국말을 문화를 철저히 가르쳐야죠. 국적법 개정으로 해외 우수 인재들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고려인은 1930년대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 등지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인데요. 고려인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최미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는 국민위원회 백인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50만 고려인의 모국 대한민국에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희생되신 그분들에게 후손에게 우리가 국민들이 대신 감사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려인 독립운동사 정립, 사회적 연대 등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도 공유했습니다. 이것을 지속 가능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념비만 건립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독립운동의 뜻과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교육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개발. 이날 회의에서는 고려인 독립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5만 국민 참여 캠페인을 재현했으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도 당부했습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탄압을 받았던 고려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얼과 정신을 잊지 않고 4세, 5세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후원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번 기념비 건립과 백인 대표자의 활동이 고려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기념비를 건립하자!
최초의 뉴질랜드 여성 총리이자 유엔 개발계획 총재직을 맡았던 헬렌 클라크 전 총리가 지난 13일 이화여대를 방문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포용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이화여대 대학원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이자 전 유엔 개발계획 총재가 초청돼 포용력 있는 리더십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뉴질랜드가 굉장히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이다. 마오리족 또 이 해외에서 오는 많은 이민자들을 뉴질랜드는 포용을 하고 굉장히 같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날 토론회는 이화 다문화연구소 장한업 소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의 헤더 윌로비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문화 사회를 이끄는 리더십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포용적 사회를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게 됐다고 말하며 또한 클라크 전 총리의 경험을 들으며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자질도 되새겼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여자들의 리더십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시 보게 되었고 그 클라크 님이 말한 것처럼 먼저 자신감을 생기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옆에 네트워크를 키우면서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 조언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성 존중과 포용적 리더십,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데 깊이 새겨야 할 덕목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지난 11일부터 3일간 청소년을 위한 겨울방학 다문화 체험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최미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은 중국어로 흥정을 하기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각 나라의 화폐를 세워보기도 합니다.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가 마련한 다문화 체험 캠프의 세계시장에서 40여 명의 초등학생들은 각 시장의 언어를 직접 익히고 전통 문화를 접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레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께 키우는, 함께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문화 보드게임을 통해 세계의 놀이를 충분히 알아보는 놀이로 구성을 했고요. 둘째 날에는 세계의 시장 놀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세계의 요리, 그런 체험식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세계 시장에 대한 수업을 받고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나라별 상점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물건을 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많이 좋았고요. 여러 나라 그 선생님들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각 나라의 언어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시장 언어가 뭔가 좀 더 특이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또한 다문화 체험 캠프에 참여한 강사들은 대부분이 결혼 이주민으로 활동을 통해 자긍심과 자존감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또 그 나라 언어로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걸 보면서도 되게 많이 놀랐어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아이들과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트남 성인입니다. 뭐 중국 성인입니다.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마주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뿌듯합니다. 네. 안산시는 매 학기마다 다문화 겨울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다문화 체험 캠프가 안산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세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단신 소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15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이 중 중국인이 5만 8천여 명, 베트남인이 4만 1천여 명으로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3만 명, 남성이 2만 6천여 명으로 여성 배우자가 남성보다 5배가량 많았습니다. 전체 외국인 배우자는 2017년 15만 4천여 명에서 소폭 늘었습니다. 지난 14일 다문화TV가 2019년 첫 시청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한국외대 이재원 교수, 인천대 최진탁 교수, 글로벌 교육문화연구원 국제다문화연구소 이현정 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 서울시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 하성도 의장,
터키 문화원 아이한 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시청자위원회와 임원진이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기획뉴스 후회노 시간입니다. 결혼 이주민을 위한 카페를 운영 중인 군포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을 최미연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결혼 이주민의 따뜻한 보금자리, 레인보우 다문화 카페가 있는 군포시 가족센터의 박성희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제가 셋을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청소년 상담을 접하게 됐었어요.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그 아이들의 문제 행동들이 굳이 아이들 하나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와 가정 안에서 더 많은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서 가족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레인보우 카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카페예요. 그 여성들은 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인큐베이팅하는 형태, 그러니까 결혼 여성들의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페입니다. 다문화 카페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나요? 소통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주로 운영이 되는데 차사랑방 같은 거나 그다음에 다문화 문화체험, 그다음에 다문화 체험 이해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작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건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의 그 다름에서 오는 이제 소통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가족 안에서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가족 사업으로 하는 곳은 저희 센터가 유일하거든요. 그 안에서는 부모 교육이나 아버지 교육, 또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 교육, 그다음 가족 상담, 부부 간의 상담, 자녀 양육 상담, 그리고 심리 검사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또 외부로 또 연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크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부모 교육이다, 아버지 교육이다라고 말을 하면 아, 내가 교육받아야 될 대상인가 아직도?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실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에 대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아무런 것 없이 부모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아, 내가 필요한 것 이런 게 불필요하고 이런 게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생겨서 이런 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가까운 데 두고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 자랑거리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리교실은 다른 센터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설이에요. 저희 센터에 있는 시설들 중에 아마 가장 유용하게 쓰일 건데 또 다문화 여성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군포시 가족센터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다문화 가족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조선 가족도 또 많아지고 그래서 그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개입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여성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먼저 학력 취득이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없을 경우에 학력 취득을 돕거나 또 이제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을 도와서 한국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의 커다란 그 줄기의 계획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무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난 9일 화훼 농작물 재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다모아 협동조합 작업장에서 종자를 파종하는 과정을 배우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결혼 이민자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첫 파종을 하며 참가자들이 정성스레 흙을 덮고 파종 상자에 참여자들의 이름을 적었다며 결혼 이주민의 희망도 함께 싹트여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상지학당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상지학당은 지역사회봉사 교육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교내외 소외계층, 특히 지역 내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공간은 지난해 10월에 완성돼 교내 연수생과 지역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원에서의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며 서울의 4개 주요 공원인 월드컵공원, 시민의 숲, 용산가족공원, 남산공원 대관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야외 결혼식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4곳 모두 대관료가 무료입니다. 예식은 하루 한두 개로 여유롭게 진행되며 예비 신랑 신부 144개 팀의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 부부는 내 손 안의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지적받았던 그래미 어워즈가 다양성을 내세우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은 흑인 뮤지션 차일디시 감비노는 총보다는 생명과 평등이 중요하다는 주제를 담은 뮤직비디오로 올해의 노래와 베스트 뮤직비디오 등 4관왕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신인상은 코소보 출신 영국 가수 두아리파가 차지하며 인종차별로 지적받았던 그래미 어워즈가 올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변화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은 교수입니다.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14개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194개국에 760만이 뻗어나가 있습니다. 대단한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아 대한민국에 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0만입니다. 더 이상 단일 민족의 주장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2018년 2월에는 고려대에 중국 유학생 수석과 숙명여대에 케냐 유학생이 수석을 하는 현 다문화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국어의 정신과 혼이 깃든 내국인 국민 자녀든 다문화 가정 자녀 등 모국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말과 글과 어를 가져 각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 양식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 안에서 한국 국적을 받았건 현재 기다리던 중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나 방문객 등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인 한국인화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기준에 나라들이 하나씩 꽃을 피우는 세계화가 한국 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외에서도 한글학회와 54개의 한글단체들이 활동이 바빠졌습니다. 각국에서 경험을 가진 재외동포들의 활동이 국외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중언어 구사 글로벌 인재로 미래의 모국에서의 모습을 우리나라 재외동포들의 모습에서 꿈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재외동포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목소리를 높여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어느 한 기관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와 학교와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각국의 거주 경험자 재외동포들과 그 나라를 가보지 못한 내국인 국민이 함께 지역적으로 자치 모델들이 자조 형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모국을 알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돕기 위한 외국인 주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 강북구가 꿈동이 예비학교 신입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꿈동이 예비학교는 다문화 가정 및 치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예행 연습과 수준별 맞춤 학습 제도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학생과 함께 노래하는 허들링 청소년 합창단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허들링 합창축제 참가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이면서 올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고등학생이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 입국과 취업, 허위 난민 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신고 기관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며 신고는 방문, 전화, 이메일, 서신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일꾼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입춘도 꽤 지나면서 다가올 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가 물러가고 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올 텐데요. 다문화TV가 더 풍성한 소식으로 활기찬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